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TMI 시간. 전에 내리하던 똑같은 말 계속하던 거는 이제 TMI 여러 번 했으니까 그만두고. 전보다는 조금 생략을 합시다. 일단 엘리트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 엘리트가 불 다음에 있는 게 좋은데, 이쪽에는 엘리트가 하나 더 있었으면 이쪽 길이 되게 좋았을 텐데, 여기는 엘리트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이제 이쪽 길로 가려면은 엘리트 세 마리여서 사실 이쪽 길은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이쪽에 엘리트 하나를 보고 저쪽에 상점까지 봐야 될것 같은데, 길이 다 마음에 안 드네요. 아니면 여기 그냥 엘리트 하나 잡고 불 여러 개 보는 것도 나은 방법이 될것 같으니까 이쪽 길로 가서 엘리트 잡고, 여기서 이제 상황이 괜찮다, 이쪽으로 가고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불 많이 보고 방어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주받은 보상은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혈안 흘려보내기 철의 파동. 앞에 엘리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고코스트 공격 카드가 나와주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카드 보상은 많이 아쉽죠. 흘려보내기도 분명 좋은 카드긴 하지만 지금 시작할 때 타격을 지운 상황에서 공격 카드 비율이 더 떨어지는 거는 별로 원치 않네요. 혈안을 넣어가지고 이제 방타 타격 타격 이렇게 한번 노려볼게요. 철의 파동도 나쁜 선택지는 아니었을 것 같음. 재련의 축복. 몸풀기는 공격 카드가 많은 상황에서 쓸모가 있고, 홈멜 타격. 포멜 타격은 이제 혈안이랑 같이 쓰기 좋을 것 같네요. 포션은 엘리트 잡을 때 필요할 것 같고, 골드를 주겠습니다. 쓰레기 나죠. 몹더 잡아서 엘리트 잡을 카드를 어떻게든 구해보겠습니다. 왜 쓰레기냐고요? 저주 안 먹을 거라서. 무슨 벌레 잡았냐고요? 벌레 이름을 모르겠네. 충격. 아, 광란. 이제 여기쯤 왔으면은 앞에 엘리트가 있기 때문에 엘리트를 잡을 걱정을 항상 해야 합니다. 보통 1막 엘리트 경우 광란을 여러 번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광란은 좋은 픽이 아니고, 그나마 이제 혈안이 있으니까 충격파 정도는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라가블루인 같은 경우 이제 충격파를 미리 쓸 수도 있고요. 그치만 어떻게 봐도 지금 선택지 3개는 저보다 안 좋은 것 같네요. 이제 와서 다 망했어. 다음 트라이 하고 싶어. 망겜.
이번 런은 망했어. 아. 일단 망했네요. 라가블린이 거의 120체력이고 귀족 그렘린이 거의 80체력인데 이 똥카드들로는 잡을 수가 없죠.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다음 런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얘네들이 낫긴 할 텐데. 오, 에임. 유물 꼴하지 마라. 공격력이 너무 없어서 벽돌이라도 쓰고 싶네요. 양초 있으니까 이제 등반자의 골칫거리도 뺄 수 있고, 벽돌 있으면 이제 엘리트 가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일 것 같아요. 하지만 쿠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쿠션이라도 있었으면 몰라. 근데 여기서 유물 두 개 먹으면은 엄청 좋아질 거라서 사실 좀 고민이 되네요. 이제 격돌이 나옴으로써 어느 정도는 할만해졌거든요. 안되면 다시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대충 플레이합시다. 슬더스 언제 하나요? 지금 하네요. 슬더스 때 올게요. 그래서 왔어요. 슬더스 왜 하나요? 왜함? 왜함? 벤입니다. 벽돌 덕분에 라가블린을 잘 잡았죠. 이게 전에 나왔던 엘리트는 안 나오기 때문에 다음 엘리트가 이제 우어가 확률이 제일 높고 낮은 확률로 보초기가 나올 수 있고, 일단 다음 엘리트가 라가블린은 아닙니다. 이제 우어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벽돌을 하나 더 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바리케이드를 이제 미리 집어넣는 것도 보스 대비해서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보스전에서 이제 바리케이드를 쓰고 무쇠 심장을 쓰면은 괜찮은 확률로 보스를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방타가 늦게 나오거나 충격파가 늦게 나오거나 하는 식으로 패가 꼬이면 우어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벽돌을 짚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푸른 양수가 있기 때문에 벽돌이 꽤 좋은 선택지가 됐어요. 엘리트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엘리트를 예상보다 많이 잡은 건 좋은 일이지만 꽤 쓸모없는 카드가 좀 많아졌죠. 그렇게 좋은 출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물도 이제
종이 개구리 정도만 좋은 유물이기 때문에. 포션벨트 나온 것까지는 좋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위협인 보스전을 준비해야 되는데, 보스전에서는 이제 거대 슬라임이 점액투성이를 넣기 때문에 벽돌을 쓰기 힘들겠죠. 지금 공격력을 더 올릴 수 있는 카드가 빨리 나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을 보기보다는 공격력이 부족한 것 같기 때문에 격돌을 들고 카드를 파밍하러 가겠습니다. 칼화가 나왔네요. 미리 집어놓은 부메랑 칼날과 상성이 있기 때문에 칼화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칼화가 아니라 뭐가 나왔어도 일단 대게 파워를 올려줄 수 있는 카드를 넣어야 슬라임을 잡을 확률이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뭐가 나왔어도 일단은 먹었을 것 같아요. 앞에 파밍 기회가 별로 없고 오프는 코앞에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뭐요? 뭐요, 네즈? 논란 일자 뭐요? 파열 이중 타격 몸통 박치기. 이제 파열에다가 1. 잘 씻은 보수와 밀가루, 계란물을 준비합니다. 2. 보수에 계란물을 충분히 바르고 밀가루를 빈틈없이 묻혀줍니다. 3.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지지듯이 익혀줍니다. 파열 양초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중 타격은 지금 격돌보다 딱히 세지 않아서 별로 쓰고 싶지 않네요. 알화보다 좋은 카드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저는 알화를 강화하겠습니다. 격돌 만세. 여기서 격돌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난폭한 타격은 못 쓸 것 같고, 슬라임을 진짜 잡고 싶으면 분노 정도가 괜찮을 것 같고, 이 막에서 어떻게 하려면 흘려보내기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결국 대개 격돌이 두 개나 있는 상황에서 흘려보내기 같은 카드가 그렇게 유용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들긴 해요. 격돌이 문제야. 웬만하면 안 집는 게 좋았을 텐데. 엘리트 잡으려고 어쩔 수 없이. 발화도 있고 앞으로 이제 액트2 또 잘 헤쳐나가려면은 분노가 나을 것 같네요. 강화하지? 뭘로? 충격파는 슬라임이 분열하니까 별로 강화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혈안이나 호멜 타격 정도? 못 깰 것 같긴 한. 최대한 해봅시다.
벽돌 두 개다. 에이 까비. 좋은데? 개구리 덕분이구만. 이렇게 유물이 좋기 때문에 엘리트를 열심히 잡아야 하는 것이죠. 화형 타락 발굴. 발굴은 지금 필요가 없고 타락이나 화형이 좋을 것 같네요. 화형은 이제 격돌이랑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버린 카드 덤이라서 피해가 크지 않고, 그리고 슬더스에서 여러 적과의 전투를 대비하는 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화형을 쓰거나 타락을 쓰면 될 것 같네요. 격돌이라 타락도 엄청 좋을 것 같은데. 타락은 언제 먹어도 좋은 카드라 고민할 필요가 없고, 액트 2 어떻게 넘기려면은 화형도 참기 힘든 픽인데. 타락이나 화형 둘 다 너무 좋은 선택지라 딱히 뭘 골라도 우회는 없을 것 같다. 오션벨트 성낙겁 또 괜찮아 보이고, 행용한 망치로 에너지 들리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아이언클레드가 에너지가 되게 많이 필요한 캐릭터라 행용한 망치도 괜찮을 것 같네요. 특히 아이언클레드는 이제 파워 카드들 강화했을 때 에너지 떨어지는 파워들이 많아서 그런 애들은 강화보다 유물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지. 화형을 먹었으면 좀 더 엘리트를 적극적으로 갔을 텐데, 일단 타락이라서 몸을 좀 사리면서 해야겠죠. 일단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점을 먼저 가겠습니다. 이쪽 길로 가면 좋겠네요. 엘리트 잡고 체력 상황 봐서 이쪽으로 가든가, 돈이 좀 남으면 이쪽으로 가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아마 이쪽 길로 갈 것 같은데, 영 안 좋으면은 이쪽 길로도. 에이 뭐하냐. 내 포션 아깝다. 사랑이라서 전투 장비도 넣을 만한 것 같아요. 행용한 망치 있기도 하고, 영체화 알만한데. 영채와야 뭐 안 좋은 날이 있나. 흑별 흑별도 알만한 이벤트인 건 맞는데.
알화 왜 맨 밑에 있냐? 하락이 되게 있기 때문에 흘려보내기를 넣는데 저항이 거의 없죠. 공짜 팔방어를 얻을 수 있는 카드가 되기 때문에 하락과 연계가 된다면 하락을 빨리 뽑을 수 있게 100년 퍼즐을 하고 체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포션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타격은 여유가 될 때마다 제거해주고 연소도 나름 괜찮아 보이네요. 격돌이 세서 웬만한 적들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연소는 잠시 빼놓을까. 중요한 카드가 빠질 수 있어서 폰멜 카드는 폰멜 타격은 안 쓰고 싶네요. 아 이거 취약을 걸고 싶은데 에이 똥겜. 포션을 많이 쓴 게 아쉬웠는데 엔트로피 영역이 나왔으면은 다행이네요. 이제 남은 두 엘리트가 모두 여러 적과의 전투기 때문에 소용돌이가 괜찮은 픽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행망치라서 방어를 못하네. 소용돌이 강화하면 너무 약해가지고 별로 안 쓰고 싶음. 세모? 미양아리 세모? Say what? 이제 영체 왔으면서 역돌추 가방 좋구요. 바리케이드 너무 좋습니다. 영체화랑 쓰기 좋은 것도 있고 하락이 이제 스킬 카드를 다 태울 텐데 그 에너지를 바리케이드로 저장해 놓으면 정말 좋겠죠. 이제 스킬 카드를 많이 얻어야 될 것 같고 상점은 돈이 워낙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게 한 번에 잡히는 건 아쉽네. 죽어라. 이제 와서 이런 힘
시너지도 없는 카드를 집을 때는 지났다. 나이스. 벽돌 짱 쓰네. 5대 포션이랑 몸풀기 포션 연계해서 보스 잡을 때 연계를 하고. 오 쉣. 이지 영체화 너무 좋고. 정혼돈이 한금보다는 좋을 것 같네요. 흘려보내기 타락 있으면 이렇게 흘려보내기를 되게 추가하는데 그렇게 버리김이 줄어요. 타락이 없을 때는 흘려보내기도, 너무 많이 넣을 때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알파 늦게 나오네. 하락이기 때문에 이제 불조약으로 파격 같은 거 지워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옥검은 이제 와서는 애매한 픽일 것 같아요. 이제 후반이 되면은 아이언클래드 방어수단을 찾아야 되는데, 방어수단에 제일 도움이 될 만한 카드는 불조약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행유가 방치라서 강화가 안 된다는 점이 좀 많이 캥기는데. 어, 이 타락. 타락이 빨리 나올수록 좋기도 하고. 타락이랑 바리케이드가 같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타락을 못쓰기 때문에 두 장의 타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 타락 두 개 다 뺏기네 이러면. 쓰레기. 죽이면 됨. 어? 무빙. 이거 쓸걸. 안 썼어도 잡았으려나. 잘 모르겠고.
그 와중에 격돌 안 들어간 거 봐. 뭐야, 타락 왜 자꾸 나와? 진짜 3타락 갈까? 열받네. 타타타. 세장은 좀 부담스럽긴 하다. 아신으로 합시다. 왕관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선택지라 절대 안 할 것 같고, 이 세장으로 타격을 지우거나 아스트롤라베로 이제 타격을 다른 스킬 카드로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망. 망치 불격 거지 같네. 블리트 잡아야 되니까 길은 저기로 고정이고. 벽돌 왜 자꾸 나옴? 아니 근데 격돌 왜 이렇게 괜찮아 보이냐. 아 400원. 파밍을 더 열심히. 맞아서 100년 터질 볼게요. 체력은 사신으로. 벽돌 왜 이렇게 많어. 앗! 실수. 망. 진화. 진화를 초반에 넣는 건 안 좋아하는데 이제 후반이 되면은 다들 상태 이상 넣는 캐릭터들이라 진화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진화가 강화가 안 돼 있네요. 뭐야지? 상태 이상 대비도 안 돼 있고 상황이 좋지 않은. 자신 필요 없지.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하혈. 여기도 이제 상태 이상 때문에. 상태 이상 때문에 벽돌을 못 쓸 확률이 높죠. 근데 그냥 잡네. 벽돌 만세. 하드 진짜 안 나온다. 답이 없네. 이대로 가면 이제 바리케이드 있으니까 무감각으로 방어도 올리고 한계돌파 같은 걸로 이제, 아니면 격돌 있으니까 이돌 격돌 거기다가 기사회생으로 상태 이상 되고 이런 식이 됐을 때는 좋았을 텐데. 불품기로 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근데 무장의 제로 심장전 대비를 심장에 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쳤으면 이제 폭탄기한테는 맞을 일이 없죠. 망.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와 카드가. 거지같네. 망하기 직전인데. 하루하루 알아간다. 또려 또내기. 상점에는 파워 카드 한 개가 확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점에서 파워 카드도 찾아보고 괜찮은 유물이 있는지도 찾아보겠습니다. 벽돌을 쓰려면 지금 고급 상자 같은 거 나와도 괜찮겠죠. 이거 잡을 딜이 안 나올 텐데.
어둠의 포옹에다가 이제 몸통 박치기까지 섞어주고 태양계 모형으로 나머지 카드까지 모아보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상태 이상 대비는 안 되네. 그게 제일 아쉬운데. 이제 와서 제거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포션 쌀때 쓰겠습니다. 장난치나. 어둠의 포옹 두 개나 있으니까 유령 갑옷도 넣을 만한 것 같은데. 몸통 박치기 하나 더 넣어서 템포를 좀 올려야 될. 헛! 까친 않음. 아닌가. 잘 모르겠음. 나와야 될건 무감각인데. 아, 발이 뭐하냐. 아이고 이런 마막이 나온 건 안 좋은데. 모두 데카가
장작 계속 넣어줘서 더 잡기 편했을 것 같네요. 나빈서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 바리케이드 뭐 하냐 우리 바리케이드. 드르르 드르르 그르르 그르르르르르르 까비 하열이 100년 퍼즐 들어봐 줄 수 있는데 포션이 제일 나을 텐데 이렇게 괜찮은 포션이 또 없네요. 복제 포션으로 복제 포션 영체 완화, 복제 포션 참호 하면 될 것 같고, 공포 포션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재련 포션으로 바꿔주는 것도 하열까지 뽑아야 바리케이드 쓸 수 있는데 사열 못 뽑았다. 포션 이렇게 빼는 거 아쉽네요. 사열까지 뽑았으면 안 빼도 되는데. 꽃 스택까지 완벽. 아버 꽃은 별로 필요 없고 불작으로 방금 같은 상황을 없게 해야겠죠.
영체화를 두 번 쓸 필요 높을 것 같고 사모를 두 번 써서 높은 강화도를 얻을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드로를 두고 바리케이드 괜찮게 나왔고 타락을 써야 되는데 지금은 어차피 타락 쓸 에너지도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지금 손상 걸려 있어가지고 손상 없을 때 수비 카드를 돌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슬아슬한데 이러면 사신도 별 필요 없었네. 이지 해안계 다섯 개 먹어서 어떻게든 됐다.